방금 브루나이식 떡푸딩 먹어봤는데요. 네.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굉장히 뭐 특별한 재료나 어려운 레시피가 아니었는데, 네. 정말 그 브루나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캄보디아식 과일 찹쌀떡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중에서도 열대 과일인 잭프루트를 가지고 찹쌀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일의 새콤달콤한 맛이 좀 특징이고요. 또 찹쌀의 쫀득쫀득한 맛이 또 최고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통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찹쌀떡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과일 찹쌀떡 어떻게 만들지 참 궁금합니다. 자, 코코넛 밀크를 이용해서 네. 시럽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 특유의 풍미가 나죠. 예, 달콤한 향도 나고 가끔 이제 동남아 요리에 향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향이 나요. 네, 네. 고소하잖아요. 그 네. 코코넛에 고소하고 코코넛, 담백하고 네, 맞습니다. 코코넛 밀크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그냥 달달한 요리만 먹다 보면 달달한 디저트만 먹다 보면 이게 배가 안 채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코코넛 밀크 때문에 뭔가 좀 든든한 디저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설탕 여기 넣었고요. 네. 소금도 약간 소금도 들어가네요. 네, 어느 정도 간이 돼 밥이 아무래도 저희가 찹쌀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소금 간이 들어가줘야 그 찹쌀이 먹었을 때 아주 간이 되거든요. 아. 네, 맞아,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설탕하고 소금이 녹을 정도로만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센 불로 하는 건가요? 네. 얼마나 끓이면 좋을까요? 이건 끓이는 게 아니고요. 네. 설탕하고 소금이 녹는 정도에서 제가 불린 찹쌀, 4시간 정도 불린 찹쌀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그 찹쌀 찌듯이 냄비밥 하듯이 네. 쪄낼 겁니다. 4시간 불린 찹쌀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설탕하고 소금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요. 네. 그 4시간 정도 불린 찹쌀을요. 이렇게 같이 넣도록 할게요. 코코넛 밀크와 이제 밥에 잘 스며들도록 은근한 불에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뭐 밥 짓듯이 하는가 싶은데 얼마나 네. 끓여줘야 될까요? 냄비밥 짓는 것처럼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냥 중불에 좀 끓어올리면 약불에서 좀 줄여서 한 15분 정도 끓이시고 찜기에서는 찔 때 코코넛 밀크가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내열 용기 담으시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찜기로도 가능하군요. 네, 찜기도 가능하고 냄비밥 하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야, 이거는 이제 찜기가 집에 혹시 없다 이런 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식 과일 찹쌀떡. 야, 이거 뭐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찹쌀을 넣고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가열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떡처럼 서로 점성이 생기거든요. 코코넛 밀크가 없어졌어요. 네, 여기 밥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네. 잭프루트를 가지고 잭프루트? 같이, 네,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잭프루트군요. 네, 잭프루트의 특징은 신맛, 단맛이 나고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과일 그대로 먹거나 또 다양하게 요리에 응용해서 드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잭프루트 이름이 좀 생소한데 네. 모양새는 되게 익숙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무화과 형태로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오, 잭프루트. 냉동 잭프루트인가요? 네, 이건 지금 냉동 상태니까 조금 질겨 그대로 드시기는 좀 질길 수가 있거든요. 아, 질기군요, 이게 또. 네, 생과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식감이. 미리 이렇게 썰어놓은 잭프루트하고 한번 코코넛 밀크에 조리된 찹쌀하고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찹쌀을 얹으시고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약밥처럼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좀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특징이 이거는 코코넛 밀크로 그 밥에 간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 잭프루트. 네. 잭프루트를. 잭프루트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 조금만 넣으시고 이렇게 그 향이 골고루 잘 배이도록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즐겨 먹는 메뉴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디저트이면서도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네. 잭프루트 되게 맛있는데. 맛있죠. 멀렁멀렁하고. 그다음에 특유의 향이 좀 있습니다. 향이 이게 약간 두리안 느낌이 있어요. 약간 맞습니다. 안 좋을 약간, 것 같다가 입에서 네. 너무 맛있는. 네. 약간 단맛이 살고. 되게 신기하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잘 섞어 놓은 우리 과일 찹쌀떡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먼저 바나나 잎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나나 잎이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도 이 메뉴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인터넷에 쉽게 냉동 상태나 이제 프레시 상태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바나나 잎을 근데 써야 하는 이유도 좀 있죠. 사실은 이 바나나 잎이 포장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감싸서 어느 정도 휴대하면서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문화가 있는데 혹시 바나나 잎이 없으실 때 연잎, 우리나라 연잎 있잖아요. 네. 연잎밥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혹시 잎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 베이킹 몰드에다가 감싸서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드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직사각 형태로. 아, 직사각 형태로.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잭프루 먹었을 때 제가 깜빡했는데 잭프루시 그 두리안 느낌이 나면서 바나나 맛도 되게 강해요. 네. 그 코코넛 밀크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좀 향이 달콤하죠.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짜 매력 있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찹쌀떡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저 이렇게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모양을 이쁘게 감싸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반절을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반절.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반절. 반절.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감싸듯이 포장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직사각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찐기에 쪄주도록 할 건데요. 네. 찹쌀떡이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미리 여러 개를 또 싸우셨는데 이걸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찜기에 올리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바나나 잎에 쌌으니까 더 맛있어지겠죠? 네, 바나나 잎에 그 향이 더 잘 배어지고 이 바나나 잎에서 나오는 그 수분에 의해서 좀 더 촉촉하고 그 쫀득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이스처라이징.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찜통을 넣었는데요. 네. 찌는 시간은 한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줘야 되는군요. 네. 네. 이거를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바나나 잎이 우리나라 연잎밥처럼. 네, 맞습니다. 떡을 잘 감싸고 있습니다. 네,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네. 이 속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열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제가, 예, 그러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드실 때는 이렇게. 간편하네. 네, 연잎밥 하듯이.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딱 찰밥처럼, 이렇게 다 유지가 되어 있죠. 아니, 우리나라 약밥 느낌이네요, 정말. 네. 이렇게 아주 영양식처럼 이렇게 아주 하나를. 야, 이거 비주얼 보니까 동남아 여행 온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또 이런 걸 먹어야 내가 진짜 여행 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좀 그 잭프루트의 특유한 향도 같이 배어 나와서 아주 좀. 네. 네, 이렇게 캄보디아식 과일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캄보디아식 과일 찹쌀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코코넛 밀크와 설탕, 소금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에 불린 찹쌀을 넣어 섞어줍니다. 코코넛 밀크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코코넛 찹쌀밥을 덜어낸 뒤 잘게 썬 잭프루트를 넣고 섞어줍니다. 바나나 잎에 코코넛 찹쌀밥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빚어 올린 뒤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김 오른 찜기에 코코넛 찹쌀밥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과일 찹쌀떡을 담으면 캄보디아식 과일 찹쌀떡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운 여름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인도네시아식 바나나떡 빙수, 식사 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라오스식 커스터드 찰떡, 스타 셰프 김영준의 쌀로 만든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